찾아와 주시고 네, 많은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잘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팬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태인 선수님. 네. 네. 왕조 시절 이후에 한동안 야구를 안 보고 있다가
원태인 선수님 이렇게 뵙고 올해부터 지금 야구 열심히 지금 직관하러 다니고 있는 수빈이 준수 엄마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선 9승 하셨잖아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10승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 이제 10승 얼마 남지 않으셔서 혹시 네. 다시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종 승수는 제가 생각한 게 아직 없고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10승 먼저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네, 정말 보너스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매 경기 죽기 살기로 던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승 반지 이제 곧 끼실 건데요. 네. 우승 반지 낀 이후에 예능 섭외가 오신다면은 네. 온다면은 혹시 어떤 예능에 출연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아는 형님, 네. 그런 네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국대 뽑히시고 나서의 뭐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팬 여러분들께 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모든 스포츠 선수의 네, 꿈인 것 같고 또 정말 제가 입단할 때부터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어가지고 네, 팬 여러분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네, 여성 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태인 네. 선수. 우선은 오늘 구성하신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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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오늘 9승을 앞두고 올라오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번 롯데 사직 경기에서 제가 좀 아쉬운 모습 보여가지고 네, 경기가 저 때문에 좀 졌는 것 같아서 이번 경기에 들어오면서 좀 많은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좋은 경기 할 수 있어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3연전 다 이기고 원태인 선수 9승한 기념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멈추고 오늘 치팅 데이를 즐기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먹을 거예요. 아니, 핑계대지 말고. 네. 네, 저한테 핑계대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오늘 꼭 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먹으면 좋을지 안 먹는 게 좋을 것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아, 다이어트는 계속해야죠. 아, 네, 근데 중간에. 이게 중간중간에 멈추고 또 해줘야 되니까 한 번만 추천해 주세요. 동생이랑 같이 먹을게요. 제 동생이 원태인 선수 진짜 팬이에요. 그러면 저는 BBQ에 네, 그 황금 올리브 하딩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거 즐겨 먹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꼭 알겠습니다. 먹을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 국가대표 뽑히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네. 가서도 정말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 마치는데요. 우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저희 아버지 계시는데요. 우리 원태인 선수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 정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네. 네, 정말 신인 때부터 매 경기 등판 날 새벽에 가빠이 올라가 주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시그니처 마지막 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수훈 선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도 하면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아버님 내일 또 오늘 대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버지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를 예, 또 해야죠. 예, 저 생각보다 빠르죠. 네, 아버님께서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훈 선수. 우리 원태인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